강좌 제목은 실전 쇼핑몰 창업 스마트 스토어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쇼핑몰 창업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쇼핑몰 창업이라고 쓴 거고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오픈마켓의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쇼핑몰과 오픈마켓은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생각한 나 쇼핑몰 할 거야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내 독립적인 쇼핑몰을 운영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경우에는 쇼핑몰을 오픈하는 과정에 비용이 좀 발생을 합니다. 일정 수준의 비용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쇼핑몰의 뭐 일반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내가 모든 걸다 컨트롤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주문에 따른 비용 지불은 없어요. 매달 나가는 비용들은 발생을 하지만 그거는 고정 비용이고, 주문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픈마켓은 쇼핑몰을 오픈하는 데까지 쇼핑몰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오픈하는 데까지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 대신에 주문 건마다 몇 프로씩의 비용이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 개념이죠. 보통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그 스마트 스토어를 왜 사람들이 쇼핑몰이다라고 생각들을 하느냐 하면 이유가 있는데 다른 오픈마켓,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픈마켓들이 좀 있죠. 뭐 인터파크, 쿠팡 뭐 이런 것들. 지금은 뭐 쿠팡이 거의 대세인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데들과 쿠팡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사실 오픈마켓은 아니에요. 거기는 소셜 커머스라고 불리는 데서 시작을 했죠. 지금은 이제 오픈마켓화 됐지만 어쨌든 그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 전용 페이지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검색해서 가격 싼거 클릭하고 들어가서 구매. 그러다 보니까 판매하는 사람은 난데 산 사람은 어떤 느낌이냐면 쿠팡에서 산 거예요. 나한테서 산게 아니고요. 근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판매자별 페이지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해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입을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렇게 뭐 쿠팡에서 샀다, 뭐 옥션에서 샀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그러니까 쇼핑몰에 들어가 샀다라고 하는 느낌이 되어 있어요. 그런 차이점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고요. 어쨌든 요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강의를 할때 강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면 수업을 들으실 때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잘생기지 않았지만 사진 한장 넣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뭐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주로 이 쇼핑몰 강의하고 그다음에 유튜브 진짜 대세는 대세인가 봐요. 워낙에 막 사방팔방에서 작년 한 해는 이거 두 개밖에 안한것 같아요. 쇼핑몰하고 유튜브 강의밖에 안 했어요. 경기도 화성까지 불려서 강의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실 제가 원래 쇼핑몰을 하던 사람은 아니에요. 쇼핑몰 운영하거나 인터넷에 물건 파는 거를 이렇게 해오긴 했었습니다만 저도 그냥 개점 기업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재작년 11월 달에 여기에서 새로운 강의 하나 제안 좀 해봐 주세요. 그러더라고. 까딱이 생각나는 게 없어. 뭘 할까? 그러다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한번 할까요? 그랬더니. 그래가서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1월부터. 딱 1년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개강하는 첫날 강의에서 수강생이 저한테 한 분이 이렇게 손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강사님은 한달 매출이 얼마나 되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머리 뒤적거리면서 같이 열심히 벌어봅시다. 그러고 말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되게 좀 모한표 되게 쪽팔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싶어서, 작년부터 저도 이제 쇼핑몰에 본격적으로다가 쇼핑몰이라기보다 이제 오픈마켓 셀러 위주로, 왜냐면 이제 쇼핑몰은 초기 비용이 사실 이제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돈 하지 않고 1년 정도 운영을 했고요. 얼마나 버는지는 말씀 못 드리겠고 창피하니까 어쨌든 이거 하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오픈마켓 한답시고 은행에서 대출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깎아먹었어요 지금. 네, 열심히 쌓아 올리고는 있는데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김정한이고요. 전화번호는 아까 알려드렸고 인터넷상에서는 노랑잠수함이라고 하는 닉네임으로다 주로 활동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 여기서는 아직까지 그런 반응은 없네요. 아직까지는 여기 이 강의실은 그런 반응은 없네요. 간혹 가다가 강의하러 가서 노랑잠수함이라고 그러면은 되게 노랑잠수함님이세요? 막 이러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워낙에 이 닉네임 오래 써서 그런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사람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8주 차니까 이거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내용을 다 수업을 하게 되느냐. 오늘은 뭐 쇼핑몰 인터넷 마케팅에 의해 쇼핑몰 입점 신청 이런 내용들을 입점 신청은 이제 오늘 일단 수업 시간에 이제
할 때 하시게 될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판매 상품 등록에 관한 내용들을 그만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판매 상품을 등록을 하고 그거 갖다가 이제 수정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하게 돼요. 그 다음 주에 5주차에 가서 쇼핑몰 꾸미기를 하거든요. 보통은 일반적인 쇼핑몰일 경우에는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죠. 얘가 위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매 상품들이 들어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쇼핑몰 내가 꾸민 게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셔도 생각보다 꽤 퀄리티 높은, 그래서 남들이 볼 때 꽤 괜찮아 보이는 쇼핑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건 좀 뒤쪽으로 다 빼놨습니다. 오히려 판매 상품이 적절하게 좀 들어가 있어야 그 상태에서 레이아웃 수정을 좀 해보고 해야 어느 정도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서 순서를 좀 뒤로 다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주차에는 주문 발송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고객 응대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7주차에 매출 분석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는 개인 사업자 등록하고 통신 판매 신고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정리를 하는데, 사실 이제 그 여기에서 제일 까다로운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에요. 얘네들이 처음에는 물론 이것도 되게 어렵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상품 등록은 한두 번만 해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렵지 않아요. 가장 까다로운 거는 역시 이제 이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내가 예상하지 못한 손님들이 항상 발생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제 그 오픈마켓을 그러니까 뭐 갖고 있냐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카카오톡 스토어, 인터파크, 상 11번가 뭐 멸치 쇼핑 뭐 해가지고 한 열몇 개 정도에 이제 회전에서 등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제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계속 한 2만 개쯤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뭘 파는지 제가 몰라요.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근데 한번 되게 황당했던 게 물건을 좀 필요한 게 있어서 인터넷 검색을 해갖고 주문을 하려고 검색을 했어요. 그 결과 나왔길래 딱 들어갔더니 내가 운영하는 쇼핑몰이야. 내가 이런 것도 팔고 있었어.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밖에 나갈 일이 있어서 외출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이 걸렸어요. 어디 모르겠냐면 거기에선 채운 게 재고가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내가 적외선 채운 게 더 팔까 싶어서.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 왜냐면 이제 판매하는 물건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만 거의 5,000개 이상의 물건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정확한 제품명을 알려주셔야 제가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본 다음에 제가 그러면 재고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봤더니 이게 적외선으로다가 이제 채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재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서 문을 받았어요. 그때 뭐였냐면, 부산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인데, 무한 폐렴 때문에 공장에 체온을 재려고 갖다 몇 개를 주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마 오늘 발송이 될 것 같은데, 무슨 일 하나가 있었고요. 그 전보다 하루 앞선 그저께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녁밥을 맛있게 먹고, 밥 먹기 직전에 일단 주문 여부를 확인을 했거든요. 밥을 맛있게 먹고 딱 와서 하나 싶어서 다시 한번 주문 여부를 쫙 확인하고 있는데 갑자기 쿠팡에서 주문이 밥 먹고 온 그 사이에 서른 몇 건이 주문이 됐어요. 이게 뭐야?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싶어가지고 딱 들어와서 봤더니 딱 한 가지 품목이 뭐가 들어왔는지 알아요. 마스크. 아,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분명히 재고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제가 재고를 갖고 장사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앱싸게 들어가서 확인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품절 상품이. 일단 물건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품절 처리를 하고 그래서 무슨 그냥 속이 너무 쓰린 거야. 그 사이에도 계속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잠깐 사이에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빨리 품절 처리하고 막 그랬는데 아 이것만 있었으면 대박이 났을 텐데 뭐 이런 생각. 어쨌든 그런 것들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의외 상태들,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물건 주문한 다음에 뭐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뭐 심지어는 택배기사가 싸가지 없어서 기분 나쁘다고 반품하시는 분, 택배기사가 어떻게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그거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까다로운 건 이 부분이에요.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한 몇 주 지나고 나면 그런 분들 계세요. 갑자기 11시에 문자 오고 전화 오고 막 그래요. 소방사한테. 무슨 일이세요? 그러면. 뭔 큰일 났는지 무슨 일이세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요? 주문 들어왔어요? 이러시는 분들. 그건 큰일이 아니고 축하할 일인데 안 해보셔갖고 이제 당황을 해서 그러시는 분들. 어쨌든
것들까지 다 같이 해보실 거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쇼핑몰에 관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첫날이니까 말씀드리는 통계청 기준으로 다 따졌을 때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규모가요 2017년에는 78조였는데 2022년에는 189조 원으로 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대요. 3배 이상 3배 가까이죠. 3배 정도 가까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얼마를 먹을 수 있느냐의 문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 쇼핑몰 시장의 규모도 역시, 이거는 이제 약간 옛날 자료입니다만, 2010년에 6조였는데, 2015년 5년 만에 9배 이상 늘었다라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개인 쇼핑몰이라는 거는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대형 플랫폼, 브랜드 몰딩을 제외하고 개인 사업자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자영업자 연매출 총액을 의미한다는데, 이건 뭐 크게 의미 없고요. 어쨌든, 인터넷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게 워낙에 활성화되다 보니까, 사실 요즘에 이제 제 시작분 중에 이제 저기 전라도 광주에서 대형 마트를 운영하시는 분, 그분이 그러세요. 주문, 아무것도 변한 건 없는데 주문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유는 당연해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안 가는 거야. 마트 가는 것조차도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에서 주문. 제가 제일 황당했던 주문 중에 하나는 뭐가 있으면 제가 실수로 조그마한 생수 500ml인가? 그거를 하나에 그냥 한 100원? 그거예요. 근데 제가 물건을 올리면서 별 생각 없이 다른 물건도 같이 막 올리면서 그 혹시나 싶어서 이제 무료 배송으로다가 가려고 상품 가격을 올려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얘가 만 원인데 배송비 별도인 경우보다 13,000원인데 배송비 포함인 경우가 그러니까 배송비 무료로 다 표시하는 경우가 더 잘 팔려요. 사실상 500원 더 비싼 거거든요. 그런 경우도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별 생각 없이 배송비 포함으로다가 하면서 물건값 들어갔다가 이제 일괄적으로 다 배송비를 계산해서 넣어서 이제 올렸거든요. 그러면 요만한 생수병은 한 병에 300원인가 그래요. 배송비 포함이니까 2,800원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트가 아니고 저기 뭐야 그 편의점 가서 사도 몇백원이면 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두 개를 주문하신 거야. 그러면 거의 6,000원 돈에 네, 요거 두 병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잘못 주문하셨다고. 이거 그냥 주문하시고 동네 마트 가서 사면 1,000원이면 두 병 사세요. 어떻게 보내냐, 모르는 줄 아세요? 귀찮아요. 그냥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야 고맙죠. 땡큐. 그래서 보내줬어요. 더더군다나 두 병을 따로따로 보내느냐. 한 번에 보내니까 사실은 저는 배송비 두 번 받는 거고. 물건 거기에는 어디에도 배송료 무료라고 적혀있지, 배송비 포함이라고 안 적혀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었거든요. 워낙에 이제 습관에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들이 많이 매출이 줄고, 타격을 받는 그런 세상이 됐다고 합니다. 요거는 개인 쇼핑몰의 상품 카테고리별 점유율에 대한 얘기예요. 일단 요거 먼저 볼게요. 개인 쇼핑몰, 이건 이제 판매 기준이에요. 판매 기준. 여성 의류가 25.8%, 뷰티가 23.9%, 식료품이 23.8%, 그 다음 패션 잡화, 기타, 뭐, 홈데코 가구 이런 것들이 자질구리하게 차지를 한대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의류 쪽이 1조가 넘고요. 여행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있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얘네들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은 아닌 것 같고 대충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항목들은. 그 다음에 당연하게도 여성 용품들이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비중은 되게 높아요. 남성 나머지 것들은 뭐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건 이제 판매에 관한 내용이고요. 좀 보시면 매출 기준은 또 달라요. 판매에서는 요 세 개가 거의 3등분이죠. 근데 실제 매출은 이렇게 나와요. 압도적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성 의류를 파는 쇼핑몰들도 많고 실제 구매하는 경우들도 많다는 얘기고요. 반면에 그쪽 시장에 뛰어들면 어쩔 수 없이 개싸움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만의 좀 독특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좀 더 손쉽게 갈 수는 있겠죠. 제가 실제 여기에서 있었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이제 그 일기 수업 때 여성분 한 분이 이제 그 수업을 때 딱 봤을 때 느낌이 저분은
평범하지 않은 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장하는 게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빅사이즈 의류 모델이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의류 모델을 하다가 남의 거, 남들 파는 거 모델만 해주는 것보다 내가 한번 팔아볼까 싶어서 수업을 들어오신 거예요. 저는 그때 12주 수업이었는데 3주가 4주가 나오고는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수업을 포기하셨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었고요. 제가 시킨 대로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분이 들어오는데 이게 그때는 수업이 월요일 날 오전이었었고 그분이 이제 일요일 날 밤에 가서 물건, 새벽 시장 가서 물건 떼어갖고 오다 보니까 도저히 월요일 날 수업 들어올 만큼 시간이 안 되는 거, 졸려서. 그래서 수업을 못 들어오셨어요. 그랬는데 되게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만 원의 물건을 샀어요. 만 원에.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해서 마진을 50%를 보고 팔려고 한다면 얼마에 팔아야 돼요? 내 마진은 50% 마진이에요. 그럼 얼마에 팔아야 돼요? 17,000원이요? 또 2만 원? 15,000원? 보통 보면 그래? 그럼 2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많거든요. 그건 100% 마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입 기준으로 따져야 되는 거고 내가 얼마 주고 샀는데 얼마 팔았느냐 기준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이분이 이렇게 착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한50% 정도 마진이면 정말 저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만 원에 내가 샀으면 15,000원 정도면 팔아도 훌륭한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은 만 원에 사서 2만 원에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마무시하게 팔려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작년 9월 달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통화를 했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월 매출이 그럼 그중에 절반은 자기 수. 가지고 어쨌든 그런 분도 계셨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쪽이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에 좀 독특하죠. 지금도 검색해 보면 아마 나올 겁니다. 글램 리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아마 그분이 운영하는 스토리 나와요. 그분은 본인이 직접 입고 사진 찍어서 올리거든요. 어쨌든 의류 쪽이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물론 뭐, 꼭 여성 의류만 그렇다는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가장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남성 의류는 생각보다 얼마 안 되는데 최근 들어서 좀 이렇게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기는 해요. 예전에 비해서 남성 의류 쪽. 생각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옷을 매장 가서 사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최근에 한 5, 6년, 6, 7년 이때는 매장 가서 제돈 주고 매장 가서 옷을 입어보고 사본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주로 온라인으로 주로 사고 이제 그래요. 그다음에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디바이스 즉 온라인 쇼핑몰에 접근하는 기기의 변화 추이를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이건 좀 최근 자료가 아니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고 되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은 거의 60, 7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면 아직도 어쨌든 컴퓨터로다가 물건을 구입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단한 번도 컴퓨터로다 물건을 구입해 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컴퓨터로다 물건 구입해 본 적이 없다. 스마트폰으로다가. 네, 이런 분들도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까지 단한 번도 스마트폰으로다 물건을 구입해 본 적이 없다. 그건 한 번도 안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지웠구나.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하면 요 다음 장 다음 저희가 지워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러면 돼요. 가격이 비싼 거, 그 다음에 덩치가 큰 거, 그 다음에 그 상품의 그 디테일이 되게 중요한 상품들은 컴퓨터로다 구입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리고 물건을 샀을 때 실패할 확률이 낮은 제품들이 있죠. 뭐 가격이 좀 저렴하다던가 아니면은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거라던가 일상생활 용품들 이런 쪽을 스마트폰으로 구입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참고로 책 있죠, 책. 도서류는 지금은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구입을 한다고 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컴퓨터로 많이 구입을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고. 왜냐면 책 같은 거는 뭘로 사든 오는 건 똑같거든요. 생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류의 제품들은 대부분 다 스마트폰으로 구입하는 경향이 높고 반면에 좀 이렇게 구매자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제품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인터넷 구매를 똑같이 하더라도 스마트폰보다는 컴퓨터로다가 보는 경우 구매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뭘팔 거냐. 제가 좀 전에 아까 시작하기 전에 뭐한 2만 개쯤 물건 팔고 있어요. 그랬더니
감탄사가 분명히 들렸어요. 하는 감탄사가 들렸었는데, 사실은 저도 이거 갖고 되게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팔아야 되지. 그러니까 재작년 12월까지만 해도 제가 팔고 있는 물건의 개수가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절대 하고 싶지 않은 게 뭐였냐면, 제가 직접 포장해서 배송하는 건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사실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이게 처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주문 한건 들어오면 행복한 거야. 일주일에 주문 뭐 한두 건 들어오는 이러면, 참 그거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그거 가지고 택배기사 집으로 와라 이럴 수도 없고요. 그러면 이제 물건 들고 가가지고 우체국 가서 박스 사서 포장해서 거기다 손편지로다가 메모지에다가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보내고 그래요. 요즘에 그 쓰레기 메모지에 손편지 쓰는 거 있죠. 그것도 돈 받고 파는 거 아세요? 시리즈로 다쫙 있어요, 이만큼. 그래가지고 그 사서 그냥 하나씩 넣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주문 들어올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우체국 룰루랄라 뛰어가서 한 개씩 보내요. 그러다가 주문이 좀 많아지기 시작을 하면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택배기사 오라 그러면 욕먹을 것 같은 물량이고, 내가 들고 가서 포장해서 보내자니 일이고, 막 이럴 때막 고민들이 되거든요. 근데 전 그게 되게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무조건 마진을 얼마 안 봐도 되니까 주문 들어오면 주문서만 넘겨주면 땡! 그렇게 사업을 하겠어. 그렇게 쇼핑에서 물건을 팔겠어. 라고 해서 지금까지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무엇을 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파느냐의 문제로 다 접근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 같은 게 사실 이제 그 인터넷 세상에서 물건을 판매한다고 할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무엇을 팔 것인가인데, 이거를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릴 내용은 무엇을 팔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지만, 어떻게 팔 것인가의 관점에서 저처럼 접근하셔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제가 주력으로 팔고 있는 품목은 우도라지청 아세요? 조청, 조청. 떡지가 먹는 거. 그거하고 전통 된장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떤 식이냐면, 주문 들어오면 문자로다가 보내줘요. 쫙 정리해가지고 문자로다가 어디로다가 뭐 이렇게 보내세요. 보내면 거기서 보낸 다음에 저한테 이제 통장 번호 보내주면 저 입력하고 땡이거든요. 하고 있는데, 나머지 것들도 이제 대부분 다 이제 하게 주문 들어오면 주문서 입력하는 방식으로.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가장 소편하고 좋아요. 언제든지 틈틈이 스마트폰으로도 주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다만 마진은 그다지 높지 못하겠죠.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렇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이템을 선정하는 기준이요. 여기 오시는 분들도 보면 대부분 다이세 가지 범주 중에 들어가더라고요. 첫 번째, 본인 스스로가 생산 기반 시설을 갖춰져 있는 경우예요. 혹시 해당되는 분 계신가요? 공장을 운영하시거나 하시는 분? 아니면 어떤 쪽? 어떤 쪽이신? 네? 안 들려요. 벨트요? 허리 벨트. 아, 그 산업용 벨트. 네. 그러신 경우들이 사실 저분들은 가장 큰 경쟁력이 뭐냐면, 판매 가격을 내 맘대로 할수 있다는 게 가장.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걸 갖다가 나 혼자 팔아서는 사실 해결이 안 되거든요. 내가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것보다는 공급자의 역할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판매자한테 공급자 역할을 해주는 게 사실은 이분들한테는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저 도매에다가 넘기는 형태. 예, 그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상품군에 공급이 가능한 경우, 도소매, 무역업 등의 연계가 가능한 경우, 이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 없으세요? 어떤 쪽? 뷰티 쪽이요? 화장품 쪽이요? 그러면은 매장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수입을? 아, 그러시고. 네, 이런 분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경우는 품목은 딱 정해져 있죠. 사실 이두 개의 경우는 품목이 딱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바로 예를 들자면, 내가 정육점을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몇 킬로는 팔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인 거고요. 이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이외 나머지 분들은 쇼핑몰을 하고는 싶은데 뭘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경우인데, 처음 시작하는 경우 보통은 이제 이 정도의 기준으로 잡더라고요. 본인이 어떤 쪽에 관심이 있는지. 제가 개인적인 취미 생활로 다뭘 하고 있냐면,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몇년 전에까지 했던 게 이제 살사 댄스 아세요? 그거를 좀한 4, 5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댄스화 좀 팔아봐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댄스화는 원래 신발 밑창이 고무창이 아니거든요. 그거 좀 팔아보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그거는 뭐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네 화훼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필방 한번 해보지 않겠냐 말들도 되게 많이 듣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본인이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취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매출 규모를 따져가지고 내 관심사하고는 관계없이 이거 잘 팔릴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어떻게든 이 상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래서 하시는 경우들도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요거 좀 이제 비슷한 얘기긴 하겠습니다. 어쨌든 얼마 돈을 많이 벌수 있을지 따지는 거. 이 정도로 다 놓고 보실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볼까요? 판매할 상품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절반 조금 안 되는. 그럼 나머지 분들은 뭘 팔아야 될지도 모르는 분들. 저는 사실은 이 후자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판매 상품이 명확한 분들은요, 제가 조언해 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품에 대해서 전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상품별 특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뭐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제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지금 이제 손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각자 도생, 스스로 알아서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겁니다.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거는 좀 거창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거로다가 정말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경우들,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그 창업지원센터라는 곳이 정보통신부 산하에 벤처창업지원센터라는 곳에서 1년에 한 번씩 창업경진대회라는 걸 했었거든요. 거기에 제가 그 사업계획서랑 뭐 특허도 좀 내고 해가지고 그래서 최종까지 올라갔다가 딱 떨어지는 바람에 아쉽게 됐는데, 그 이후에 되게 황당했던 게 뭐였냐면, 나라에서 하는 경진대회는 나갔다가 어쨌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끝난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 아이템으로다가 창업 투자 회사를 거의 한 4, 50군데를 돌아다녔거든요. 어느 한 군데에서도 투자해주겠다는 회사가 없었어요. 이 아이템으로다가 뭘 해? 말도 안 돼. 뭐 이랬었거든요. 그랬는데, 동일한 사업 제안서를 가지고 좀더 이제 보강을 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특허도 좀 내고 이제 하긴 했지만, 그걸 들고 경진대회를 나가서 최종까지 올라왔다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이거 사업 가능성이 있더라고 판단을 했나 봐요. 연락이 왔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때 올리신 거 봤는데, 상품을 저희가 투자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신나게 1년 넘게 투자 받은 돈으로다가 써재끼다가 쫄딱 말아먹은. 어쨌든 사업 계획서를 잘 쓰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TV에서 봤었는데 그 라면 있죠. 라면집을 차리는데도 사업 제안서를 쓰는. 사실은 이 사업 제안서, 사업 계획서는요, 왜 쓰시느냐면 누군가한테 투자를 받기 위해서 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한테 어떤 그런 기준점을 만들어주는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내가 무언가 목표를 정했어요.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막 가다가 보면 온갖 장애물들을 만나죠. 그러면 장애물을 넘어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서 돌아가거나 넘어가거나 하는 과정 중에 목표가 조금씩 바뀌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냐면 스스로 타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이만큼만 빼자, 이만큼만 빼자. 이러다 보면 처음엔 여길 보고 가고 있었는데 나중에 일로 가고 있는 경우도 되게. 근데 대안서를 만들어 놓으면,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놓으면 뭐가 되느냐면, 그런 식으로 다 넘어가고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이 내용을 보면 이건 목표점이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내 마음속에만 있는 목표점은 나도 몰라요. 내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못 느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라도 꼭 필요한데, 어떤 내용들을 써야 되는지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거는 특별한 형식을 갖추지 마시고요. 그냥 아래 한글 같은 그런 워드 프로세서 있죠? 거기에다가 정리만 해보셔도 돼요. 왜냐면 내가 볼 거니까.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볼 거니까. 대상 고객층인, 그러니까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을 구매해야 될 고객들, 그들의 욕구 또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거창하게 분석이니 뭐니가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이럴 것 같아 정도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가치 창출, 구매 이유. 이 물건을, 내가 이 물건을 팔아요. 근데 이걸 구매하는 사람들한테 얘가 어떤 가치를 줄수 있는지, 왜 이걸 사야 되는지, 동일한 경쟁 상품들이 있는데, 경쟁 우위, 경쟁 상품들이 있는데
대들 말고 얘를 사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내 나름대로 적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의 욕구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뭐 판매 채널. 사실 이 부분은 우리는 정해져 있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 다음에 수익성. 매출 대비 수익성 및 순이익. 보통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건 정답이 없거든요.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박리담에 한답시고 만 원짜리 물건 팔면서 돈 100원도 못 넘기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했던 그분처럼 따블장 사는 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고요. 이거는 네, 본인이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른 차이인 것 같아요. 저한테 이거 묻는 분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아직 몇 프로 잡아야 돼요? 저도 몰라요, 그건. 저는 몇 프로 잡았어요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건 말씀 못 드립니다. 이게 또 물건마다 또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비용 구조, 관리비나 인건비나 임대료 이런 고정 지출은 얼마 되는지. 사실은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 안 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남는 것 같은데 뒤를 생각해 보면 미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고정비용은 내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해보자고요. 나는 직장생활하다가 이제 전업으로다가 일을 할 거야, 쇼핑몰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회사 다닐 때 벌던 수익 있죠. 그만큼의 수익을 올릴 때까지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보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만 간략하게 좀 정리만 해보셔도 사실은 본인이 쇼핑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생각보다 많이 정리를 할 겁니다. 이거는 꼭 한번. 이거는 제가 봐서 상황 봐가지고 뭐 숙제로다가 내드리기는 좀 그렇고, 아 그렇게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면, 제가 아까 숙제 내드렸었죠. 자기소개. 거기에다가 본인 성함 쓰시고 그다음에 사진도 꼭 본인 얼굴 사진 넣어주세요. 얼굴 사진 넣어달라고 하면 꼭 어떤 분들 계시느냐면 가족 사진 올려주시면 내가 어떻게 구분하느냐고요. 얼굴 이만하게 나온 거 어떻게 구분하느냐고요. 본인 얼굴 뚜렷하게 나오게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판매할 품목이 있으신 분들 판매 품목도 좀 적어주시고, 없는 분들은 없는 대로, 있는 분들은 있는 대로 요 내용도 간략하게 길게 말고요. 너무 길게 쓰시면 저도 일일이 읽어봐야 되는데 너무 길게 쓰시면 저 골치 아파서 못 읽거든요. 그러니까 짤막하게 간략하게만 한번 적어봐 주세요. 이게 첫 번째 숙제입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고요. 제일 중요한 이야기죠. 그때부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원래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면 매시 정각부터 시작해서 50분까지 수업을 하고 10분을 쉬었다가 다음 수업을 진행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끝날이니까 그 순서 무시하고 요거 파워포인트로 끝날 때까지 쭉 이어서 수업을 할게요. 네. 제가 왜 그럼 하필이면 이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는 걸로 수업을 강의를 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네,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 특징들이.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요,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한데 본인 인증 과정을 거쳐서 회원가입을 하게 되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개인도 가능해요. 아무것도 없는 개인도 가능하고요.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도 가능하고요. 해외 사업자들도 가능해요. 근데 그 이야기 뭐냐면 내가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고도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마켓 셀러가 될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는 사업자 등록증 없이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유일한 채널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언급해드렸던 뭐 인터파크니 쿠팡이니 하는 데는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스마트 스토어하고 경쟁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이제 많이 비교가 되는 게 뭐냐, 카카오톡 스토어. 그것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 없이 가능한 것들이 한 군데도 없는데 얘만 가능합니다. 얘는 개인은요, 성인일 경우에는 아무것도 여기 적혀 있죠. 성인은 아무것도 없대요. 미성년자는 뭐가 필요하냐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 그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거, 그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대요. 가령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제 딸내미가 작년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랬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저한테 와서 진지하게 이러는 거, 아빠 나 쇼핑몰을 하고 싶어 그러더라고. 뭘 팔고 싶은데? 그랬더니 지가 그 무지 티셔츠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친구들한테 보여줬더니 너무 좋아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그거 팔라는 사람 댓글이 뭐 백몇십 개가 달렸대요.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그런 재능이 있는 것 같다 한번 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딸내미가 이제 여기다 물건을 팔고 싶다 그랬었거든요. 그때 만약에 딸아이가 오픈했다고 친다면 제가 이것들을 다 준비를 해서 해주게 되면 가능했다는 얘기가 되죠. 물론 이제 그때 이런저런 다른 이유들이 있었는지 안 팔고 그냥 일회성으로다가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그냥 이렇게 공동구매식으로다가 해서 그거 가지고 거의 반년 가까이 용돈
네, 요즘 애들은 진짜 잘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이제 필요한 것들인데, 뭐, 사업자 등록증이 한부 있어야 되고, 통신 판매업 신고증이 있어야 되고요. 대표자 인감, 그다음에 사업자 명의의 통장이 있어야 됩니다. 네 가지가 준비가 돼야 개인 사업자들이 가능하고요. 법인은 이제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해외 거주일 경우에는 또 이제 그런데 우리에 해당되는 거는 혹시 해외 거주 사업자 없으시죠? 아, 그러신가요? 그거는 아마 외국인 등록증으로 다 해결이 될 거예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 네이버에 정상적으로 다 회원가입을 해서 아이디를 발급받을 수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 판매는 가능하고요. 그 상태에서 사업자 같은 경우에 국내 사업자를 낼수 있으면 가능해요. 근데 국내 사업자를 낼수 없으면 불가능해요. 사업자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 개인 회원일 경우에는 사업자 없이 하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네이버에 실명으로 다 가입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회원만 가입할 수 있으면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자 회원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라는 건 뭐냐면 국세청에 그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사업자가 가능하세요, 국내에? 그거부터 먼저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예. 네. 어디서 물어보셨는데? 아, 1층에서는 모르죠, 그거는. 그거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 거주지가 어디세요? 약간, 관할 세무서 있죠? 거기 가서 신분증 갖고 가서 물어보세요. 가능한지. 그게 제일 확실해요. 예, 개인은 뭐 전혀 상관없고, 사업자일 경우에. 사업자를 낼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다가 그냥 소소하게 물건 팔아서 용돈 벌이 정도 할 거야, 라고 한다면, 네이버에 실명 가입 가능하시죠? 네이버에 회원 가입 가능하시죠? 그럼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제대로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게, 사업자 등록을 낼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놓고. 개인도 그렇고, 개인 사업자도 그렇고요. 아까 이제 제가 뒤에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이제 단위과세자들일 경우에는, 매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잖아요. 그거 한 번으로 끝나요. 그 이제 일반 과세자부터는 1년에 두번 이제 부가세 신고해야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는데 개인이나 간이 사업자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스마트소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 입점 수수료가 무료예요. 이거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만 그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오픈마켓들은 입점 수수료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판매에 따른 수수료가 붙거든요. 자, 그런데 매출연동 수수료가 세금 포함해서 2%래요. 다만 이거는 네이버 쇼핑 관련 유입일 경우에만 부과가 된대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죠. 블로그 같은 거 보다가 블로그에서 이제 쇼핑을 운영하는 사람이 블로그에다가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을 올려놨어. 이거 되게 예쁜데? 클릭하고 들어가서 물건 구입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이 수수료가 안 붙는다고요. 언제 붙느냐면 네이버에 내가 사고 싶은 거, 방진 마스크, 메르스 마스크 썼어요. 검색했으면 쇼핑 나오잖아요. 거기서 클릭하고 들어간 경우. 그 경우에만 이 2%의 수수료가 붙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결제 수수료가 붙는데, 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는 3.74%고요. 계좌이체가 제일, 무통장 입금이 제일 싸요. 1%인데 최대 275원이에요. 그러면 1%인데 275원이면 27,500원이 넘어가는 금액일 경우에는 1%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좌이자가 1.66%인데 휴대폰 결제가 이게 제일 비싸구나. 저는 생각보다 얘가 좀 높아서 놀랐어요. 네이버 페이 포인트는 네이버에서 자체로 운영하는 걸 텐데 생각보다 되게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신용카드하고 똑같은 그렇더라고요. 그렇고 그래서 다 합쳤을 때 일단 누군가가 물건을 구입하러 들어오는데 하필이면 네이버 쇼핑으로다가 들어와서 가장 수수료가 비싼 휴대폰 결제를 했을 경우에 5.5%라는 얘기예요. 내야 되는 수수료가. 이게 생각보다 되게 싼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쿠팡. 기본 수수료 12%에서 시작해요. 이게 더블이 넘어요. 기본 수수료가 12%고요.
특정 품목의 경우에는 저도 그게 어떤 품목인지 모르겠는데 최대가 20%가 넘는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네, 정말 싼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유료 광고를 집행할 경우에는 예, 그 광고비는 별도고요. 또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건 진짜 보여드릴게요. 자, 네이버에서 그래서 내가 마스크 그래서 쇼핑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아까 뭐냐면 여기서 클릭하고 들어가서 물건을 구입하면 2%가 붙는다 그랬잖아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디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얘하고 이 라인 위쪽하고 이 아래쪽은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이쪽은 광고예요. 아래쪽은 광고가 아니에요. 즉 얘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2%의 수수료가 붙는 거고요. 얘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2%의 수수료가 안 붙고 광고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들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무언가를 검색을 하거나 물건을 구입하실 때 좀 많이 유심히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고 유사 서비스는 저는 솔직히 유사 서비스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경쟁구도라고 생각하는 성향들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카카오톡에서는 카카오 쇼핑이라고 하는 카카오톡 스토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조금 복잡해요.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카카오 계정 가입한 다음에 비즈 계정 등록해야 되고 채널 선택해주고 판매자 정보 등록하고 그 이후에 상품 판매가 가능한데 재밌는 건 뭐냐면 카카오톡 스토어는요 컴퓨터로 다 접속 못해요. 뭐로다가 접속하는 줄 아세요?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내에서 살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선물 확인이 뭐니 있죠. 거기 보면 쇼핑 하기가 있거든요. 그거로다가 들어가는 탭인데 생각보다 매출이 많이 나온대요. 저는 솔직히 별로 재미 못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 되게 놀랬던 게 뭐였냐면 카카오톡 스토어 딱 오픈하고 오늘 물건, 그러니까 토요일날 물건을 올렸는데 월요일날 주문이 들어오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일주일 넘게 계속 주문이 들어오길래 야, 이거 대박인데? 이랬는데 한 일주일 정도 그렇게 주문 나오더니 그다음부터 주문이 갑자기 딱 떨어지더니 지금까지 주문이 거의 안 나와가지고 아, 스케줄을 좀 내가 바꿔야 되나 보다 고민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 이런 유의 서비스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이 수업만 진행을 합니다만 다른 데서는 이제 쇼핑몰 수업을 좀 더 이제 세분화시켜서 진행하는 곳도 거기에서 이제 뭘 하고 있냐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는 게 저거거든요. 그 오픈마켓 쪽 있죠. 오픈마켓 셀러 과정도 한데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셔도 괜찮아요. 간단하게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제가 현재 판매자로 가입되어 있는 곳들 좀 볼게요. 카카오톡 스토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맵프 11번가, 티몬, 스타파크, 멸치 쇼핑, NH, 옥션, 지마켓, 일단 기억나는 건 그 정도가 기억이 나요. 그 정도 가입이 되어 있고요. 쿠팡 같은 경우에 또 뭐가 되어 있냐면요. 쿠팡에서 여러분들 물건 구입하실 때 로켓 배송 있죠. 그 다음에 새벽 배송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쿠팡에서 직접 판매하는 거예요. 쿠팡에서 직접 판매하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제가 쿠팡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이것도 로켓 배송 되나요? 내가 무슨 수로 로켓 배송을 해줘? 내가 뭔 수로? 로켓 배송 되는 건 다 쿠팡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고요. 쿠팡 물류센터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가. 저 심심해서 궁금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쿠팡 뭐라? 하여튼 뭐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새벽 배송 되는 거 있죠. 그거는 쿠팡맨들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명칭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 차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심심하면 밤에 쿠팡에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가 사는 집에 가장 가까운 물류센터로 배정돼요. 거기에서 물건 갖다 배송해주면 하나당 500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많이 받으면 눈비 오는 날, 이렇게 날씨 안 좋은 날 배송할 경우에는 1500원, 2000원도 받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마진이 안 나오는 구조인 거야. 근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어느 날 쿠팡에서 제가 이제 물건 팔고 있는 어느 날 쿠팡에서 저한테 제안서가 왔어요. 네가 파는 물건 중에 뭐뭐뭐뭐 이 물건들 우리한테 직접 납품할래? 라고 하는 제안서가 온 거예요. 궁금해서 어떤 건지 궁금해가지고 오케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황당한 게 저한테 만 원의 물건을 받아가가지고 그럼 쿠팡에서는 로켓 배송을 해야 되면 15,000원 정도 받아도 손해일 거야 아마. 저한테 만 원에 받아간 물건은요 만 원에 팔아요. 안 남기고 팔아요.
결국에 뭐냐면, 그래서 쿠팡은 창업 이래로 지금까지 단한 번도 흑자를 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걔는 돈을 버느냐? 모르겠어요, 저도. 계속 투자만 받고 있잖아요. 이번에 소프트뱅크 순정에 투자 받고 그러면서 더 황당했던 건 뭐였냐면, 그 얘기도 있어요. 오픈마켓들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픈마켓하고 특히 이제 소셜커머스가 되게 심한데, 대금 결제일이 되게 늦어요. 참고로 네이버하고 카카오 쇼핑은요, 되게 빨라요. 상상 외로 빨라요. 근데 일주일 안에 끝나요. 주문부터, 그러니까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요, 판매한 사람한테 통장에 돈 들어오는 게 되게 빨라요. 월요일 날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화요일 날 물건을 발송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 수요일 날쯤이면 들어가죠. 그렇죠? 그럼 목요일 날 주문한 사람이 여러분들 혹시 네이버에서 물건 산 다음에 구매 확정해주세요라고 하는 메시지 받아보신 적 있죠? 구매 확정 그때 받고 꼬박꼬박 하시는 분. 받기 전에 하시는 분. 받기 전에 좀 해주세요. 네. 그거 기다리는 건 뭐냐면, 너왜 이렇게 구매 확정, 물건을 받아놓고 왜안 누르는데?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건요.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럼 이제 수요일날 받고 목요일날 구매 확정 버튼 누르잖아요. 그럼 금요일날 들어와요. 5일 만에 들어온다. 정말 빨리 나가면. 근데 보통 그게 언제쯤 오느냐면, 일주일인가 넘도록 안 하면 아마 그게 메시지가 올 거예요. 그때라도 해주면 2주 걸리는 거고요. 그거 받고도 안 해준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 보름 가요. 그러면 물건 주문부터 받는 데까지 대략 한 20일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되게 늦잖아요. 1일날 주문 들어온 거 주문자가 신경 안 쓰고 있는 사람들이면 20일날 들어온다는 거예요. 20일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픈마켓은 기본이 50일입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내가 이제 뭐 쿠팡 얘기에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런 식으로 다 매입해갖고 물건을 팔기도 하고 또 별의별 방법들을 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런 류의 것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네이버 스마트도 좀 익숙해지시고 나면 그런 것들도, 그런 쪽들도, 오픈마켓 쪽들부터 일단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그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이유는요. 내돈 들이지 않고 물건 팔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내가 팔 물건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판매해야 될 물건에 대한 비용만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가외로 다 나가는 비용 없이 물건 판매가 가능하죠. 회비는 들어가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수제로다가 무언가 하시는 분.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게 좀 편한 걸좀 하는데, 수제도장 아세요? 그 사각형 돌도장? 그거를 한 7, 8년째 취미 삼아서 하고 있어요. 가지고 여기 이제 그분이 이제 아예 유튜브에다 대놓고 얘기하셨으니까 얘기해도 될것 같아서 그전까지 성함을 안 밝혔었는데 KBS 아나운서 조수빈 아나운서라고 그분이 예전에 우리말 겨루기 진행할 때 제가 우리말 겨루기를 나갔었어요. 갖고 네. 다행히 꼴찌는 아니고 3등을 했는데 4명 중에 3등 했으니까 사실 성적은 별로 좋은 건 아닌데 나가는 김에 제가 담당했던 그 방송 작가분하고 그 아나운서분하고 두분거 제가 이름을 파서 드렸거든요. 선물로. 그랬더니 그분이 그 도장 받은 다음에 그것 다 인감동장으로 다 등록을 하셨대요. 그런 다음에 갑자기 되게 돈을 많이 버셨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랬다고 얼마 전에 유튜브에 라이브 방송하면서 저 이제 그분 라이브 유튜브 하신다고 그러길래 들어갔더니 이제 라이브를 하시길래 들어갔더니 저보고 노랑겸수님 아니세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막 그렇게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간혹 지금은 제가 이제 그걸 물건을 안 팔고 있습니다만 물건을 팔았었어요. 크몽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요. 제돈한 푼도 안 들어가죠. 일단 주문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 이름을 한 다음에 포장해서 발송을 해요. 물론 도장 재료니 뭐니 미리 산 비용은 들어가지만 일단 그거는 뭐 예전에 쓴 돈이니까 일단 당장 내 주머니 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무슨 돈 들어가느냐면 우체국 가서 발송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면은 더 이상 들어가는 비용 없이 기다리고 있다가 돈 들어오면 땡인 거죠.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유형 것들을 많이들 하시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얘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아니고요. 경험은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거 광고입니다고 보여드렸던 것들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특정 키워드가 검색했을 때 내가 판매하는 물건이 노출되게 해줘라고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제가
내가 이걸 딱 클릭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 내가 물건을 두 가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가 유리한 건데요. 이거는, 요거하고 요거는 일단 적어도 저건 아니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물건을 구입, 여기서는 얘네가 얘를 딱 클릭하잖아요.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이트는 네이버에다가 클릭에 따른 비용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요,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 노점에서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얘는 요거 두 개는 스마트 스토어예요. 얘네들은요, 보세요. 아까 봤던 그 뭐, 얘네들보다 더 똑같은 광고인데 얘네들보다 스마트 스토어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거 똑같은 거 운영하시는. 물론 이제 이분은 파워인 거 보면 뭐 파워 프리미엄 이런 거 보면 이제 매출은 많지만 어쨌든 우리 같은 판매자란 얘기인 거예요. 더 위에 있어요. 똑같은 돈 주고 광고를 하는. 되게 놀랍지 않나요? 근데 어쨌든 아까 봤던 ssd.com 같은 경우에는 클릭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 거고요. 우리는 광고를 했을 때 여기다 올리잖아요. 광고가 나오잖아요. 클릭당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요. 구매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클릭하고 들어와서 물건 안 사고 나가면 우린 돈안 내요. 그게, 그러니까 그 스마트 스토어를 되게 많이 대접을 해줘요. 네이버에서.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우리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광고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이버 광고, 아까 봤던 광고, 그다음에 카카오도 네이버 광고 같은 그런 거 있어요. 이게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 첫 페이지고요. 이게 구글 애즈예요. 그다음에 여기다 지금 안 적어놨는데 카카오도 이런 식으로다가 키워드 광고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다음이 구글 애즈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진행하는 서비스예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죠? 거기 보면 밑에 배너 광고도 나오고 시작하기 전에 광고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중에 보면요, 덩치 큰 광고만 있는 게 아니라 조그만한 쇼핑몰들도 되게 많아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 이름이 즐거운 마물상인데 저도 구글 애즈 광고 해봤었거든요. 생각보다 회전율이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여기엔 안 적어놨습니다만 페이스북 광고 같은 것도,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하고 한 회사기 때문에 같이 광고할 수도 있고. 비용은 내가 집행하는 예산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돈이 난 더럽게 많아서 무제한으로 할 거야.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하루에 뭐 광고비가 100만 원, 1000만 원이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는 돈이 별로 없어서 하루에 담배 한갑 정도 한 5천 원만 내고 싶어 하면 하루에 해서 5천 원 잡으면 돼. 그러면 5천 원어치 광고 나가고 나잖아요. 그럼 멈춰요. 아,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이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 사업의 어떤 형식적인 부분들에 대한 얘기 좀 할까요? 자, 사업자 등록 및 통지 판매 신고가 필요합니다. 네, 이게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혹시 사업자 등록을 현재 낼수 없는 상황이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런 분들 안 계신가요? 혹시 실업급여 받고 계시는 분? 네, 그런 분들은 사업자 등록 좀 내는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게 되는 그 시점에 대한 조절을 하실 겁니다. 자, 어쨌든 사업자 등록은 언제 필요하냐면 연매출이 2,400만 원이 넘어가면 무조건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사업자 등록 지금 없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5월 달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돼요.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쇼핑몰 판매에다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아마 기타 소득이나 뭐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생각보다 얘가 돈을 많이 벌어. 연매출 2,400만 원이면 팔고 남은 돈이 1,40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씩 남는 경우 또박또박 남아. 그러면 그때는 개인 판매로다가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어쨌든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는 거고요. 이건 이제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 금액이 오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냥 내가 한 달에 어쨌든 팔면서 보니까 한 200만 원씩 꼬박꼬박 남네? 그러면 하셔야 돼요. 그다음이 이제 이거하고 관계없이 나는 어쨌든 꾸준히 사업을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아예. 그 다음에 우리는 온라인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쇼핑몰. 그때는 무조건 이것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면 사업자 등록증 내고 난 다음에 그 사업자 등록증하고 이제 다른 필요한 몇 가지 서류를 구비를 해서 통지 판매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내가 별도의 면허세가 들어가든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예, 이렇게 요두 가지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정식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제 저하고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사업자 회원으로 전환되는 절차를 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먼저 스마트 스토어에 개인 판매자라도 오늘 가입하실 겁니다. 가입을 하시면 그러면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당장 물건 팔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시다가 나 이제 사업자를 내고 한번 좀 해보고 싶어. 그러면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 사업자 신고를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무조건 간이과세로 다시 시작해요. 무조건.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사무실도 얻고 차도 사고 막 그래서 돈을 되게 많이 썼어. 그러면 그때 무조건 일반과세로 다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간이과세자하고 일반과세자의 차이 뒤에다 적어 놓은 것 같긴 한데 부가세 환급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일반과세자가 되면 좀 복잡해지는 부분.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으로다가도 요즘에 신청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세무서 가시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편하다기보다는 세무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인터넷으로 다 했다고 하더라도 발급됐다 연락받으면 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그럼 통신 판매 신고만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품목이 뭐로 돼 있으세요? 도소매나 있으시죠? 그러면은 그냥 통신 판매 신고만 하시면 돼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으로 가능하긴 한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개인 사업자는 그냥 그 자리에서 세무서 가서 신청서만 쓰잖아요. 그 자리에서 줘요. 어제 저희 누나가 간이과세로 사업자 등록서 냈거든요. 제가 차트에서 데려주고 평행 우선 이제 딴데 잠깐 갔는데 언제 와? 그러더라고. 벌써 끝났어? 응, 5분도 안 걸리더라고. 갔는 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직접 가서 다른 사람들이 사업하려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세금은 내고 세금 좀 어떻게 막 이러는 것들을 좀 보는 게 되게 좀 스스로 각성시키는 효과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직접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스마트 스토어 내에서 판매자 정보 쪽에 가면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받으셔야 돼요. 출력을 하시거나 뭐 하신 다음에 그걸 들고 통신 판매 신고라는 거예요. 통신 판매 신고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개인 판매자로 가입하면 바로 추적받을 수 있어요. 그러고, 그 다음에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도 역시 인터넷으로 다 가능한데 직접 가시길 원하는 거고요. 여기까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거래 통장을 개설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신한은행도 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신한은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에스크로 통장, 그 에스크로 서비스 아시죠? 그거 가능한 통장을 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신한은행이 안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확실한 건 국민하고 농협은 가능하거든요. 가셔가지고 나 쇼핑몰 하려고 하는데 무슨 이제 이거 통신 판매업 신고증하고 개인사업자 등록증 들고 그다음에 신분증하고 들고 은행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 완벽한 갖춰질 때, 그다음에 이제 또 경우에 따라서 다른 것들이 필요할 경우들도 있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건강식품, 건강식품하고 건강기능식품하고 달라요. 건강식품은 일반식품이에요. 우리 흔히 건강식품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그건 일반식품이에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붙어 있는 것들은요. 일반 식품이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가격 없이 팔다가 걸리면요. 에쿠스한 대금 날라간대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 얘네들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관할 구청에 가셔가지고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증인가 뭔가 있어요. 그걸 받으셔야 돼요.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게 그걸 받으려면 또그전 과정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요. 동영상 공부도 해야 되고 그게 2만 4천 원. 그 다음에 가서 신청하는데 뭐 수수료가 2만 몇천 원. 그 다음에 연단위로다가 면허세 내야 되거든요. 2만 몇천 원. 어쨌든 처음에 갈때한 7, 8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방세가 미납이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한번 뺏지 맞았거든요. 몰랐어요. 봤더니 지방세가 안 나와 있대. 그래가지고 얼만데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그집 상속세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외국 나가 계시는 바람에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어서
귀국한 다음에 하지마 하면서 밀어놨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 못했었어요. 그 한 반년 이상 뒤에 했었는데. 어쨌든 건강기능식품, 그 다음에 이제 뭐 의료기기 이쪽을 취급할 경우에는 허가증이 있어요. 요 얘기가 나오네. 자,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는요, 일단 세율이 되게 싸요. 0.3에서 0.5에서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왜 그 일반과세자는 세율이 10%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만 매입세, 내가 물건 구입한 거에 대한 공제가 5에서 30%밖에 공제가 안 돼요. 10% 공제가 안 돼요. 그게 문제고.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구매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개인 단위과세자는. 구매는 무조건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연매출 기준으로 4,800만 원 이하의 경우,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만 가능해요. 근데 이 상황에 대도요, 간이 사업자를 못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장 그 지역이 간이 사업 불가인 지역들이 있대요. 그 간이 사업 불가인 지역에 사업하려고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경우는 저 못 본 것 같고,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들이 아마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마도 사무실을 내시는 경우들보다는 집주소로 다 신청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사업자는 세율은 10%예요. 그 대신에 매입에 대한 부가세 전액 100% 공제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연매출 4,800만 원 이상이거나, 네, 여기 적혀 있죠. 간이 사업적 불가 지역 내 사업일 경우에는 일반 사업자로다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제 보통 잡히죠. 이렇게 사업자는 지역으로 다 잡히잖아요. 여기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간이과세제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 진짜 많이 벌었어. 그럼 이제 일반과세로도 변경해야 되잖아요. 일반과세제로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돈 한 푼도 못 벌었어. 그러면은, 예, 간이과세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1년 단위 환산 금액을 기준으로다가 세무서에서 판정을 해요. 그래서 간이과세 사업자 판정 기준을 넘을 경우에 내가 그러니까 2019년도에 내가 간이 돈 되게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간이과세 기준을 넘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자동으로다가 일반과세제로 바뀌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예, 전환요. 근데 이제 이건 있어요. 간이과세 포기 신청 시 일반과세 유지 가능, 이건 무슨 제가 경험한 건데, 사실 저는 매출 기준은 당연히 일반과세 수준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세금계산을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현재 사업자 등록증에 상에 있는 사업자 번호 있잖아요. 그거를 폐기를 하고 새로 발급받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현재 이 사업자 등록 번호를 유지를 할 경우에는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데들 다 일일이 변경시키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 번호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랬냐면, 그러면 3년인가 이내에 조건이 간이과세 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간이과세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간이과세 포기 각서를 써요. 포기 신청을 해요. 그러고 나면 일반과세로 다, 전 그렇게 해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 번호도 포기할 수 없고, 그리고 뭐 당장 바꿔야 되고 이런 저런 것들 때문에 그러고선 며칠 걸렸던 것 같아요. 나오는 데까지 일주일인 걸렸던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일반적으로 다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통 바로 진행이 돼요. 뭐 요 정도입니다. 예,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제가 여기에 그 요거 이게 이제 제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작년 9월부로 다 일반으로 바뀐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통신판매 신고증인데, 요거 말고 이제 여기 한 장이 더 있어야 되는데 요새 빼놨는데, 뭐냐면 말씀드렸던 건강식품 판매. 그렇게 세 가지는 제가 갖고 있고, 여러분들도 상황에 따라서 그런 류의 것들을 갖추셔야 된다는 것까지 말씀.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질문. 막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막 질문들 하시더니 막상, 네, 멍석 깔아드리니까 질문을 안 하시네. 그건 잡히죠. 이게 사실은 이제 되게 웃긴 게 아니고 되게 이 인터넷상에서 물건 판매하는 거는요,
중고나라에서 되팔이하는 거 말고는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100% 잡혀요. 왜냐하면 10원짜리 하나라도 전산상에 다 자료 남잖아요. 거래 기록이 남잖아요. 그거 네이버에서는 그 판매자별로다가 시세청에서 자료 보내버리거든요. 한 푼도, 그러니까 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 가게 가서 물건 사면 카드로 다 사면 더 받고, 다 받고 현금으로 사면 좀 싸게 해주고 그러거든요. 인터넷상에서는 사실 그게 불가능하다고. 뺏으실 거 없는데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보통은 본인 명의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아, 직원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서 나가게 되겠구나. 그거는 제가 그 관계까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근데 아마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아마 좀 변동이 되긴 할 거예요. 이게 연 단위로다가 잡아가지고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그 플러스 요인은 즉각 반영이 되고 마이너스 요인은 후순위로 반영이 되고 그런 것도 좀 있어요. 보통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경우처럼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신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사업자를 내는, 개인 사업자를 내는 경우. 사실 법적으로나 이런 회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법인 대표가 되는 건좀 다른 얘기고, 예, 개인 사업자를 내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에 따른 어떤 세금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뭐 그 뭐죠? 세무서에 저거대로 사업장에서 내려가서 보면 딱 적혀 있잖아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네. 예, 있어요. 예, 그거 예, 그 예, 그 되어 있어요. 예,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거의 대부분의 제가 정확한 날짜 모르겠는데 아마 보름인가 15일인가 2주인가 15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매 확정을 안 하면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구매 확정이 돼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그러고 나면 이제 그때로부터 이틀 이내에 물건 값이 이제 그 판매 비용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거고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즐거운 만물상이라는 쇼핑몰을 운영,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들어와서 저한테서 적외선 채권기를 샀어요. 그러면 돈을 누구한테 내는 거냐면 결제를 네이버에다가 하는 거예요. 네이버 돈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저한테는 뭐만 오느냐면 주문서만 들어와요. 야, 이 사람한테 물건 보내줘라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 주문서에 있는 내용대로다 물건을 보내요. 그러면 택배로다가 보내게 되면 택배 회사에서 송장번호 기준으로다가 배달 완료가 됐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죠. 배달 완료일로부터 시작해서 보름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2주 아닌 보름이에요. 그때까지 구매 확정을 추가로 안 누르고 있어요. 악성 구매자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날짜가 될 때까지 네이버에서 구매 확정 눌러달라고 한두 번, 세번 정도 아마 이게 안내가 갈 거예요. 끝까지 안 눌러. 그러면 근데 그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구매자가 구매 확정 안 누른 게 물건이 잘못 왔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사실 그런 문제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클레임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클레임도 안 들어오고 그 정도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 뭐냐면 물건은 정상 발송됐고 정상적으로 받았는데 이 사람이 신경 안쓴 거로다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가 되고 나면 그때 그 시점에 되는 자동으로 구매 확정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매 확정이 되는 날로부터 이틀 이내에 이제 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 그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말 그대로 오늘 구매 확정 됐으면 하루가 지난 그 다음 구매 확정 다음 날 돈이 들어왔는데 이제부터가 빨라졌더라고요. 구매 확정 버튼 누르면 그 다음 날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이렇게 빨리 보내죠? 그랬었는데 카카오톡 수하고 좀 서로 그 어떻게 하면 돈더 빨리 보내주는지 경쟁하는 것 같아. 둘이 카카오톡 수가 생긴 다음에 그게 좀 생겼더라고요. 또
아까 그 저기 그 사업자 통장으로 만드실 경우에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그 이제 에스크로 서비스가 가능한 통장을 만들어 주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하고 농협은 만들어 주고 있고요. 신한도 그 서비스를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 그러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그 두고. 압축을 하는 거긴 하지만 아무래도 뭔가 놓치는 게할수 없죠. 3분의 1에 준 거. 네? 일단 간단하게 말하자면, 통장을 개설을 하시려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사업자, 통지판매신고증, 그거 하고 신분증하고 들고 가면은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구매한 자 서비스는 아마 통지판매신고할 때만 필요하고요. 그때는 필요 없는 걸로, 혹시 모르니까 어차피 있는 거니까 같이 갖고 와 보시면 되겠죠. 뭐. 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네? 다시 한번. 아,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카페에 보면 제가 아직 메뉴 개설 안 해놨는데 그 메뉴를 제가 보내놓을 거거든요. 뭐 거기에 이제 강의 자료, 강의 게시판인가 있어요. 거기다 올리시게 되는데 아직은 제가 메뉴를 안 만들어 놨습니다. 간단합니다. 인터넷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모든 제품 다팔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안 되는 게 뭐냐면 담배 못 팔고요. 술못 팔고요. 전통주는 별도로 허가받은 팔수 있고요. 마약, 이런 것도 팔수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성인용품은 성인 인증받은 제품, 인증받은 사람들만 구매가 가능하고요. 정도. 제조를 직접 하시는 경우에는 식품 제조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받아서 파는 경우에는 별도 허가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제가 지금 무드라이션 팔고 있거든요. 식품이잖아요. 그거를 제가 만들어서 팔려면 식품 제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계시느냐면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뭐 콜드브루나 이렇게 해가지고 매장에다 놓고 파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자기 매장에서 파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걸 인터넷에 판매를 하려면 식품 제조 허가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파셔도 돼요. 아무런 문제 안 돼요. 아니요. 그거는 그냥 소매로다가 신고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그 농산물 생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께서 다 해결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요. 어차피 박스 포장해서 판매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그거 그냥 받아 팔면 돼요. 상관없어요. 그때 그냥 네이버에서 그냥 개인으로 팔면 되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건강기능식품 있잖아요. 그거 사업자 안 내면 개인이 팔수 있어요. 개인일 경우 사업자 안 냈을 당시에는 팔았었거든요. 그러다가 개인 사업자를 딱 내니까 제일 먼저 걔네들부터 막히더라고요. 사업자를 내는 순간 걔네들은 정확하게 허가를 받지 않으면 못 팔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 아니요. 개인 자격일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자를 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강기능식품 그다음에 의료기기 이두 가지는 소매 판매업자들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가 아닌 것들은 판매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조하는 사람들은 제조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판매자는 허가가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트나 뭐 백화점 같은 데 만나는 상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고 TV CF를 보시면요. 뭐라는 게이 광고는 의료기기 광고입니다. 아니면 상품에 이제 뒤에 보면은 이쪽에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적혀 있는 거. 그런 경우들이 아니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요? 자, 그러면 네. 네. 아니에요. 광고는 스마트 스토어니 뭐니를 떠나서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모든 사람들은 다 광고할 수 있어요. 네. 아, 저는 요거 보고 알고 있는 요거 보고 하는 거거든요. 예. 아니, 그거는 이제 좀 다른데 그거는 나중에 좀 하시다 보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어요. 모르겠으면 클릭하고 들어가서 보면 알수 있고요. 됐나요? 자, 그럼 오늘은
일단 생각보다 질문이 없으실 것 같은 일에도 계속 질문하셔서 좀 기간이 길어졌는데 지금부터 10분간은 쉬고요. 그다음에 쉬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뭘할 거냐면 각자 일단 개인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함하고 그다음에 어떤 물건을 판매를 하실 것인지 뭐 이런 정도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